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도,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영상이에요. 지금 합사, 두 달 합사시켰고, 이건 작년도 거고, 두 달 합사시켰고, 아, 이름은 파나마 블론디고요. 그리고 5월 15일 날 분리를 했어요. 여기 알지, 모르는지 안 모르는지 제가 따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얘가 따로 입구를 막은 적도 없어요. 달집을 따로 문 적도 없고, 지금 보이시나요? 뭐가 꼼틀꼼틀거리는 거? 몇 시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던 이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RGB인가 해가지고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RGB 같진 않았어요. 이렇게 거미줄하고 바닥재가 엉겨있는 거, 엉켜있는 모습이 자주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RGB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RGB였나봐요. 전혀 RGB 같지 않았어요. 이게 느낌이, 제가 이걸 RGB을 많이 보니까 잘 알겠죠. 이렇게 거미줄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별 신경도 안 써서, 뭐 탈출도 없고 그죠? 신경도 안 썼는데, 얘를 오랜만에 밥을 주다 보니까 귀뚜라미 떨궜는데 뭐가 자꾸 날아댕겨요? 뭐가 움직이고 댕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지금 몇 마리가 이 안에 있어요. 유체들이 부화돼서 저기도 보이고, 많진 않아요. 지금 한 3마리, 4마리 정도 보였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는 지금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네요.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어미는 지금 정신없어요. 여기 매달리지도 않고. 아, 유체들이 저번 주에도 안 보였거든요. 저번 주에도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 나타난 것 같아요. 아, 이것들이 문제네요. 아래로만 가네. 한 마리 잡았고요. 다른 데는 지금 없어요. 다른 데는 여기 있네. 다른 데도 있네요. 얘네도 혹시 그러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 두 마리. 예. 여기도 있었어요. 밖에도. 탈피하다가 죽은 애 있는데요? 탈피하다가 죽은 애고, 이 보이고. 세 마리,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제가 어미를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먹으라고 안 거들려고 어미를 빼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세 마리밖에 안 보이네. 아까 저기 두 마리가 같이 있어가지고 한 마리씩 방금 잡은 거고. 옆으로 가봐. 없어? 지금 대충 뺐는데 지금 세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보이는 게 세 마리밖에 없어서 지금 어디 저 안에 쩡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또 애들 밥 주다가 또 나오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은 거는 세 마리밖에 없네요. 한 마리 탈피하다 죽어있는 시체 하나 발견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알 집에 탈피 껍질도 없고요, 알들도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알 집에 탈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알집 같은 형태도 아니고, 조금 의심했는데 알집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개체들 보이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속인 파나마 블론디. 네, 영상 제목입니다. 멋지다, 현진아. 주인을 속여? 죽여버려. The next day. 하루가 지났는데 세 마리가 보여요. 마리. 어디 갔지? 여기까지 세 마리 있었는데, 얘네들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다음날 거미줄이 여기저기 다 뒤져가지고 두 마리를 더 뺐는데, 오늘 영상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 또 한 마리가 보이네요. 저기도 보이고, 두 마리네. 두 마리가 보이네요. 잠시만요. 아, 두 마리 더 잡았고요.
파도 계속 나오네요, 얘네들. 어디서 자꾸 숨어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이, 새끼들을 어디다 감췄다가 어? 꺼내는 거니? 순딩순딩이에요. 하나만 보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이구요. 수하고 색깔이 이뻐서 좋아합니다. 둘렛 여섯 여섯 총 보시면 지금 이 두 마리 오늘 잡은 거랑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네 총 열 마리구요. 그리고 한 마리 죽은 거 11마리 지금까지 잡힌 건 11마리고요 개체들이 생각보다 커요. 이걸로 유치할 수 있겠죠? 개체들이 큰 거 지금 부화된 지 별로 안 됐고 개체들은 크다 라고 보면 개체들 알을 크게 한 우량종 개체들인 것 같아요. 제가 우량종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알 자체가 커서 처음부터 파이드링 나왔을 때 개체 자체가 큰 거를 제가 그냥 우량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량종을 열댓 마리 난 것 같아요. 저번에 알지 비슷한 껍질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탈피 껍질도 없었고 알이 죽은 애들도 없었죠? 알을 조금밖에 안 난 거예요. 그렇게 유치할 수 있겠죠? 알을 조금밖에 안 나서 부화시킨 것 같아요. 알은 저기 의심스러운 건 저기예요. 저기 구멍 홈이 있는데 저 안에다가 알집을 숨겨놨을 것 같네요. 숨겨놔가지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어미님 아 이뻐 색깔 이쁘죠? 하나 더 추가로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로사고요. 그로사인데 지금 저희가 부화시킨 개체예요. 근데 저희가 부화해서 그로사를 분양한 적이 없죠? 알집을 뜯었는데 유종난은 두 개였어요. 알들은 많았는데 그 중에 부화시킨 애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상태가 조금 그래서 죽었고요. 나머지는 다 부종난이었고 그 중에 한 마리만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사이즈 보면 좀 컸죠? 이렇게 알들은 많이 나는데 유종난은 한두 개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얘처럼 알을 자체를 많이 안 낳고 알의 크기가 커져서 우량종으로 크게 태어나는 애들만 해서 알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